진지하지 않은 사나이에서 편했습니다. 주인공 조르주가 17살 겨울부터 18살 봄까지 겪은 일들을 풀어쓰고 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얌전하고 내성적인 소년이 이성의 눈을 뜨고 사건들을 겪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알아갑니다. 독서가 유일한 취미인 소년은 책이라는 상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읽은 책과 생각들이 자신의 피부에 글자와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영혼과 몸의 혼란을 거치며 결국 소년은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스토리가 흥미롭습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의 작가와 화가가 독특한 이야기와 그림으로 사뭇 인상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문학 신간입니다.